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전북교청과 전교조 전북지부,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교원과 학부모 단체는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또한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사과나 화해 권고 등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